애청자 게시판에도 부작용과 재발을 우려하는 글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기존 방송 출연자들을 다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.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바로 지난 4월 처음 만난 한 기자 할머니. 밝은 모습의 한 기자 할머니. 그러나 몇 달 전만 해도 버거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습니다. 하지만 비방인 BK를 바르고 썩어가던 상처 부위는 아물기 시작했습니다. 좋아졌지 많이. 많이 회복도 되고. 방송이 나간 후 다시 만난 할머니의 상처 부위는 이제 노란 딱지만 앉아 있습니다.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냐. 더 좋아졌다니까. 이게 더 작아졌잖아. 좋아졌지. 안 발랐어도. 아, 빗경을 안 발랐는데. 그렇지. 안 발랐는데도 이렇게 작아졌잖아. 났었을 때 지가 관리를 해야지. 어디 상처 났다면 잘 안 났으니까 자기가 주의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야. 비키 사용을 중단한 지 20일째인데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한 기자 할머니. 이제 그 좋아하는 춤도 마음껏 출 수 있다는 할머니. 제 마음도 즐거워졌습니다. 경기도 안양. 지난 5월 중순경 처음 만났던 정명 씨를 다시 찾았습니다. 그녀에게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? 피부과 약을 2주 먹었는데 계속 범위가 넓어지면서 안 낫는 거예요. 간지러워서. 지루성 피부염으로 검붉었던 정명 씨 얼굴은 BK를 바르면서부터 하얀 피부를 되찾았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? 얼굴 상처는 더 옅어졌으니까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. 한결 부드럽고 투명해진 피부. 놀라웠습니다. 근데 목 같은 데는 새로 조금 났다가 없었다 이러니까. 선명한 붉은 반점, 부작용일까요? 부작용은 사람에 따라 뭐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뭐 특별히 부작용은 모르겠고 원래 이런 것도 원래 이게 났던 형태라서 특별히 부작용이라고 생각되진 않고. 치유가 된 후 자신감을 갖게 된 정명 씨. 얼마 전 취업에도 성공했다고 합니다. 카페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있어도 막 좋고 같이 길을 막 걷는데도 좋고 막 혼자 노래 부르고 막 이러니까 친구가 돌아왔구나 네가 예전 모습 돌아왔다고. BK는 정명 씨에게 평범한 일상을 선물했습니다. 이번에는 제가 직접 만났던 중학교 1학년 주영이를 다시 찾았습니다. 지난 방송 주영이는 3년째 아토피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몸 곳곳에 긁은 흔적과 흉터가 가득했었습니다. 그러나 BK를 바르고 주영이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. 아토피로 인한 상처가 사라졌던 겁니다. 하지만 지금은 그 기쁨이 가시고 있습니다. 그때는 이제 다 나아서 이제 약 안 바르고 이제 방학 때 되게 놀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다른 데가 또 올라와요. 얼굴은 괜찮지만 안타깝게도 주영이는 다른 부분에 아토피가 재발했습니다. 심한 가려움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영이. 재발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? 주영이 내가 생각하는 재발 원인은 바로 BK의 공급 중단. 그러니까 그 BK 약을 원을 못 바른 뒤부터. 저는 그 약을 안 발랐고 뭐 이래서 조금씩 올라오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는데 상태가 너무 심해지니까 그게 뭐 조금씩이 아니라 확 심해지니까 저도 조금 당황스러워. 처음 만난 그때보다 어두워진 표정의 주영이. 안타까웠습니다.